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지나가다 보면 이 우성연립이라는 게그 연립 빌라, 소위 말하는 연립 다세대 주택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지역에 그 소규모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뭐 제도 뭐이 부분도 아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소규모 재건축 나올 만한 사업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이 우성연립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빈집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 위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소규모 200세대 미만으로 되는 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재건축인데, 뭐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소규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재건축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뭐 입주권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사비나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의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지들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사비나 뭐 금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수익성이 잘안 나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은 사업이 잘안 가거나 또 중단되거나 이런 곳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진행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뭐 어떤 비용들이 늘어나면은 이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재건축 사업을 그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성 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공사비가 평당 599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 다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거의 889만 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분양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반 분양가도 뭐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 재건축을 시작할 때 조합원들에게 고지했던 분양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지금 처음에 이제 고지받았던 것들보다 이제 조합원 입주권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분담금이 2억 원 가까이 늘어난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실 때는 소규모 재건축 이제 사업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입주권 투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을 굉장히 잘 해보시고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개발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지들은. 그리고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상담이 많이 하시는데,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 적절한 시점에 좀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서는 뭐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합에다가 이제 매도 청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금으로 청산받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잘못해서 사업이 안 가거나 뭐 중단이 돼버리면은 소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찾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힘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또 문제거든요. 재건축 부담금이 또 별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죠. 지금 우성연립 재건축 저희가 뭐 패스만 쳐놓고 사업들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런 얘기들 막 주셨잖아요. 그 사업지 좀 사업 좀 지연됐다라는 뭐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사업 지연이 비일비재하기는 한데, 이 우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공사비 인상 문제, 그리고 맞아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제 마포구청이랑 좀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그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사업 지연이 되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주하고 뭐 착공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이자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썼던 사업비들 대출 이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한 달에 그 이자만도 한 1억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년만 지연되면 벌써 12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합원이 뭐한 1,000명 된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재개발 이게 재건축처럼.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부담하면 되는 건데 근데 40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1년에 이제 몇 천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추가 그니까 분담금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소규모 재건축 투자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익성 분석을 좀 잘 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또 공모를 통해서 뭐 이런 소규모 사업지 분석을 해준다거나 이런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것들 할 때 저희도 이제 PM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 공유하는 수익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투자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참 뭐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데 뭐 모든 사업지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재건축을 가지고 집을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좀 점검도 해보고 뭐 본인의 투자의 방향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방향들 잡으셨으면은 미리 좀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사업지 뭐 또는 뭐 단지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 마포에서 최근에 이제 비슷하게 분양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우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2026년에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마포 애오개역 근처에 한 두 군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2026년도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23년 11월 12월에 이제 일반 분양하려고 하는 곳들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좀 소규모 사업지예요. 마포 푸르지아 어반피스. 네. 여기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지어진 곳인데 거의 뭐 나홀로죠. 239세대밖에 안 돼요. 그냥 두 동이기는 해요. 122세대 이제 일반 분양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4구형부터 8사형까지 지금 다양하게 좀 평형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그 당첨자를 가리는 거죠.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은 지금 2023년 9월 기준으로 변경 총회를 한번 했어요. 여기가. 보면은 일반 분양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의 한 150%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전용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만 원 초반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분양가가 그렇게 되면은 10억 초반대 이제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이거 물어보시고 노리시는데 다음에 한번 또 별도 영상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애호개역 근처에 공덕 1구역 재건축한 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규모는 아니고요. 1101세대니까 꽤 크죠. 꽤 큰 단지고 1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일반 분양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일반 분양이 456세대 절반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호개역 바로 역세권 단지고 아까 이제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도 애호개역 역세권 단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용 5구형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청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좀 이쪽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두 곳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일반 분양가보다는 좀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요즘 그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전략들 잘 세우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시장 환경이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뭐 투자에 대한 전략들, 청약에 대한 전략들, 또 내 집 마련 관련돼서 전략들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예전에 큰 수익을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핵심 지역과 정말 이름값이 아니고 또 특정 지역이 아닌 곳보다 좀 뭐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했을 때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상담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이 또 사업지 관련돼가지고 항상 PM 업무도 하고 내부적인로 사람들 뭐 많이 만나고 하니까요. 뭐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라면 김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포 관련된 이슈, 김포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면서 고천 센트럴자이에 대한 그 분양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마포 하늘채 더 리버 우성연립을 재건축한 거죠. 이곳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단지들 또 투자처 투자 전략들 다양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또 저희 채널에 응원을 해주실 분들은 구독을 또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